이게 뭐야? 아니 이게 뭐냐고? 아니 이게 뭐야 미친? 안녕하세요, 푸른사입니다. 제가 지금 혼자 보기 아까울 정도로 굉장히 빡치는 일이 있어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게 제 4톤짜리 황소갈이랑 그 다음에 저 용왕님이라고 하는 잉어가 살고 있는 수조거든요. 근데 물 색깔이 보시면은 진짜 우유 1리터라도 부은 것 마냥 아작이 났어요. 이게 굉장히 여기 슬픈 전설이 있는데 제가 와보니까 저기 보이는 저 소갈이 있죠. 저 노란 애들. 제가 지금 몇 마리 건져놨는데 이 소갈이들이 수컷들이 정자를 싸질러 놨어요. 진짜 황소갈이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력 왕이거든요. 얘네 지금 저 배 빵빵한 애들 있죠. 암놈이라 저런 게 아니라 정자가 꽉 차가지고 정자 주머니가 지금 꽉 차서 배가 저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번식기라 배가 저렇게 나오는 건데 이 왼수 같은 놈들이 암놈의 동의도 없이 그냥 지네 정자 찼다고 아침에 와보면 이렇게 정자를 싸놓거든요. 지금 이게 다 정자예요. 진짜 어이가 없는데 지금 이 잉어들은 지금 영문도 모른 채 지금 정자 속에서 헤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 황소갈이 때문에 같은 식구를 잘못 뒀다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지금 물이 아작이 난 건데 이게 뭐 물에 이제 뭐 문제가 있냐. 제가 황소갈이 이번에 이거 농장 가서 이제 양어장 가서 갖고 온 건데 갖고 오면서도 들은 게 얘네가 이렇게 정자를 싸놓고 이거를 확인 안 하고 안 치워주잖아요. 그럼 정자 때문에 물이 더러워져서 다 전멸을 한대요. 저 이게 이대로 냅두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4톤짜리 수조인데 얘네 그 욕구 불만으로 싸놓은 정자 때문에 제가 이걸 지금 물을 다 갈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게 오늘 처음 있던 일이 아니라 지금 네 번째거든요. 벌써 네 번째라는 얘기예요. 지금 네 번째 얘네 정자를 치우고 있는 건데 하다 하다 안 되겠어서 지금 얘네 다 끄집어내가지고 정자를 지금 짜버리려 그래요. 진짜 물고기 갖고 별의별 짓을 다 해봤지만 이건 지금 너무하잖아요. 그래서 얘네 지금 물 갈면서 꺼내가지고 정자 다 짜고 지금 집어넣어버리려고 그러거든요. 어차피 1년에 한 번만 짜주면 돼서. 이거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면 이게 지금 황소갈이 수컷인데요. 배가 지금 빵빵하잖아요. 이게 이놈이 그냥 누르면 정자가 나오거든요. 가만히 있어. 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보시면은 이렇게 누르면 정자가 나와요. 근데 진짜 밑도 끝도 없이 나오거든요. 보이세요? 무슨 소프트 아이스크림 뽑는 거 마냥 이렇게 막 나오는데 이래서 물이 아작이 나는 거예요. 이래서 이 배에 지금 빵빵한 게 다 정자예요. 이게 욕구가 불만이면은 좀, 이걸 어떻게 풀 수도 없고. 지들이 알아서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제가 꺼내서 짜주는 건데, 이것 때문에 물이 지금 몇 번이 아작이 나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인지. 아우, 보이세요, 지금? 지금 저 많은 황소갈이들이 아침마다 발정 나가지고 이렇게 동시에 상대도 없이 정자를 풀어대니까 지금 물 수질까지 뿌여진 거 보이시죠? 지금 여기 있던 수조도 물량이 적은 게 아닌데 4톤인데 지금 이 얼마 크지도 않은 물고기들 때문에 물이 아작이 난 거예요. 이렇게 누르면 나오잖아요. 이게 뭐야 이게. 니네 짜증나. 지금 저 보이세요? 저번에 칸드 영상에서 이거 정자 나오는 거 보여드렸더니 댓글 중에 그런 말씀 이제 달아두신 분들 계셨거든요. 무슨 물고기가 나보다 많이 나오냐고. 근데 얘네는 지금 1년을 참은 거잖아요. 나오는 양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이게 뭐야. 아니 근데 원래 물고기가 이렇게 정자가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보통 들고 짠다고. 좀 쏘가리가 미친 것 같아요. 이게 뭐냐고요 이게. 막 자괴감 들 것 같아요. 제가 쇼핑몰에서 쏘가리도 팔고 있는데 저번에 그냥 보냈더니 얘가 가서 가면서 싸질러 놓은 거예요. 흰색 물이 이제 담겨서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택배 싸면은 이제 꺼내보고 수놈이면은 정자를 이제 다 짜놓고 보내거든요. 진짜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막 자괴감이 들어요. 그냥 물고기 이거나 짜주려고 이걸 하고 있는 게 아닌데. 밑도 끝도 없이 나오잖아요, 지금. 아니 물고기가 지금 크기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와 근데 진짜 제가 물고기 갖고 별의별 일이 다 있긴 했는데 얘네는 상상을 초월하네요. 무슨 이게 무슨 생물학적 테러냐고요.
옆에 있던 잉어들은 대체 무슨 어? 애꿎은 잘못도 없이 지금 어? 남의 정자 때문에 지금 다 어? 몇 번을 지금 전멸할 뻔했는데요. 너 가만히 있어봐. 얘네 암놈이네요. 암놈은 이렇게 짜면 안 나온다 확 하더라고요. 아우. 이거 이제 수능 같은데? 맞네요. 여러분들은 지금 유튜브 최초로 물고기들 욕구를 해소해주고 있는 유튜버를 보고 계십니다. 아, 이게 뭐야? 야, 이러려고 물고기 키우나? 어,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이거 지금 세게 누르지도 않거든요? 아, 따가워. 탁! 어, 너 지금 어? 지금 누구 때문에 지금 어?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아니 심지어 옆에 암놈 있는데 암놈들이랑은 알도 안 나요. 암놈들도 웃기는 게 암놈들은 알을 혼자 낳고 순놈들은 또 암놈들 알 낳을 때 정자를 안 뿌리거든요. 뭐 제가 번식을 하려고 이걸 같이 넣는 게 아니니까 세팅이 좀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아 그래도 기왕이면은 뭐 수정이라도 시키든가 그 말이라도 건져가지고 키우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빡치네요. 어,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어? 먹은 게 다 어? 정자로 가는 거야 뭐야? 어, 이게 무슨 일이야? 와 이거 리얼 진짜 생물학적 테러예요 이걸. 저 멋모르고 지금 쏘가리 받았다가 4톤이면은 물세만 해도 그렇게 적지가 않거든요. 시간도 시간이고 그 청소하는데도 오래 걸리는데 미칠 것 같아요. 이야, 어디 정자 먹는 물고기 없나? 너도 뭐 숙직 잘 크겠네. 이게 뭐야? 야, 기분 좋냐? 하, 세상에. 아깝다 이거. 자, 이 짓을 앞으로 한 시간 동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다 찍을 순 없고 그냥 앞부분만 겸사겸사 보여드리게. 아니 살면서 쏘가리가 이런 물고기라는 거 알 일이 뭐가 있겠어요? 지금 저도 처음 알았는데. 하, 자의감 드네요. 이게 뭔 짓인지. 여기 있는 애들도 정자가 나오나 볼게요. 어, 와 이놈 범인이었어요. 지금 제가 꺼내서 볼게요. 어, 가만있어. 지금 배가 이렇게 빵빵한데 수놈이거든요. 이놈 하나면 여기 물 다 조질 수 있어요. 이거 지금 보니까 수놈인데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배 세게 누르지도 않고 있거든요. 엄청 부드러워요 배가. 그냥 이렇게 살짝 압박만 해주면은 정자가 나오는데 가만있어. 아! 진짜 가만있어. 너 진짜 마지막 본 거야. 어, 진짜 미친듯이 나오는 거 봐. 어,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진짜 사람보다 많이 나오네. 어,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뭐냐고? 아니 이게 뭐야 미친? 아, 이러니까 물이 작살이 나지. 와 이거 진짜 심했다. 니 내가 홀쭉이로 만들어버릴까. 와, 이게 뭐야? 얼마나 쌓였던 거야 니? 어, 진짜. 와, 와 진짜 적도 없이 많이 나오네요.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어. 이러니까 물이 아작이 나지. 어, 한참 보면 기다리세요. 아, 똥은 왜 나오는 거야?
내가 웬만하면 강호의 둘을 지켜주려고 그랬는데 니들은 안 되겠다. 아, 이 물. 가는 놈 따로 있고 더럽히는 놈 따로 있고. 응, 가만히 있으세요. 어. 저기요, 이 영상의 조회수가 몇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나라 온 국민들이 니 어 비밀스러운 장면을 보는 거거든요. 어떠세요 느낌이요? 어?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 어? 니네가 물을 어 맨날 들이키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아, 생각이 많아지네요. 진짜 생각이 많아진다. 아직도 고기들이 이렇게 많거든요. 뭐야, 언제 빠져났어. 아직도 물고기들이 이렇게 많거든요. 와, 오늘 하루 종일 짜겠네. 진짜 생각이 많아지네요. 우리 용왕님들도 어? 지금 룸메 한번 잘못 만났다가 지금 완전 개 조졌거든요. 잠깐 황소가리 정자 때문에 빡친 저희 용왕님이랑 잠깐 인터뷰 좀 해볼게요. 어디 가셨지? 아씨, 대체 왜 이렇게 무거워? 용왕님 잠깐 인터뷰 좀 할게요. 이게 저희 용왕님이에요. 저희 노량진 순환시장에서 사온 용왕님이거든요. 네, 용왕님한테 인터뷰 거절당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오늘 영상은 저희 황소가리들이 정력이 너무 쩔 때 일어나는 비극에 대해서 한번 찍어봤고요. 진짜 영상 올라가고 댓글들 반응이 더 궁금하네요. 노딱이나 안 먹으면 다 될 것 같은데. 여튼 오늘 영상 그렇고요. 여튼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아마 저 용왕님 영상도 조만간 찍을 거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여튼 전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물갈이 너무 신난다.